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갑자기 자동 복구 준비 중이라고 뜨면서 이제 자동 복구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복구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단순히 접촉 불량이겠죠. 아니면 이제 윈도우 손상. 어차피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윈도우가 손상됐다고 해서 포맷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덮개를 먼저 열고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접촉 불량이 있든 없든 내부를 먼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부팅 순서를 바꿔주죠. 자료가 따로 없고 이미 백업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을 해 놓으셨다고 해서 굳이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테스트는 필요하겠죠.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 장치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거죠. 윈도우 손상이에요.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티션 설정 단계에서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백업 하드디스크는 절대로 삭제하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기존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던 그 파티션만, 그 드라이버만 이제 삭제를 해주고 설치를 진행을 해요. 설치가 끝나고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한글 오피스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설치를 부탁하셔서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AMD는 솔직히 아직은 못 믿어요. 그래서 성능 체크를 해봤어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약간의 점유율 상승이 있긴 했는데 바로 안정권으로 접어들더라고요. 단순히 윈도우 손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포맷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면 소비자분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거는 본인 실수죠. 더잘 해드릴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